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순간적으로 바람이 안 부는 딱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하러 왔습니다. 자, 가봅시다.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날아갈 뻔했어요. 우차, 물 한 바가지 좀 떠보고. 어이, 깊다. 뭐야. 우차. 여러분들, 다슬기 왕창 잡았습니다. 다슬기랑 귀여운 피라미 두 마리 이렇게 잡혀줬네요. 어휴, 작다. 자, 이게 바닥을 쓱 긁으니까 다슬기가 잡히는 것 같아요. 오우, 바닥에 다슬기다. 어휴, 다슬기가? 피라미랑 다슬기? 다슬기도 족대로 잡으면 진짜 빨리 잡아요. 피라미랑 다슬기. 다슬기 한 2, 30개 잡았는데. 자, 다음. 여기 돌. 들어보겠습니다. 조사가. 오! 갈견이! 오, 그래도 이렇게 큼지갑한 녀석이 오, 이렇게 들어왔네. 갈견이. 오예! 여기 돌. 오, 바람 심하게 분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 뭐야? 우와! 우와! 오, 사이즈가 좀 더 커진 갈견이가, 있어요. 오! 갈견이. 갈견이는 물이 진짜 깨끗한 곳에서 살아요. 좀 지저분한 듯 살긴 하지만. 이야, 크다. 요돌도 해볼까? 근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딱 대고. 으잉? 너무 그냥 허당인데? 오! 미친! 우와! 야, 여러분들, 갈견이 다 큰 걸 보고 계십니다. 우와! 야, 이게 혼인색인데요, 혼인색. 혼인색을 띄고 있네요. 우와, 진짜 크다! 아무 생각 없이 옆에 했는데,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근데 얘네가 자잘한 거예요. 여기서 더 안 커요. 우와, 색도 예쁘다. 우와, 대박이네. 역시. 아, 여긴 있다. 여기 없으면. 들어옵시다. 오. 아, 이 녀석이 계속 도망갔던 거였구나. 와, 진짜 예쁘게 생겼네. 슈리. 나중에 우리 슈리도 키워볼 거예요. 우와, 슈리. 여기, 여기. 그래, 요돌이야. 나와. 오, 갈견이랑 쉬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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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갈견이랑 쉬리 한 마리 또. 여기. 미꾸라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물이네요. 모래가 앞에 딱.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보면 아무것도 없죠.
자, 위에 거. 자, 요. 딱 대고. 어, 떴네, 이건. 들어보겠습니다. 쫙. 뭐야. 오! 피라미라. 새끼 얼룩둥사리. 오예. 요건 아까랑 좀 다르게 생긴 친구네요. 어, 아까 그 녀석은 아니고. 새끼랑 얼룩둥사리. 1%의 가능성이 있어도 해본다. 아, 근데. 이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야. 어, 베이비 얼룩둥사리. 어, 귀엽다. 이런 애들이 이제 요런 돌 밑에 숨어 있네요. 작은 녀석이에요. 가만히 수차 한번 수셔 봅시다. 수초 속에 숨어 있었네. 피라미랑 어, 갈갱이 작은 녀석들이. 어, 여기 또 깊어. 어, 이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 아, 쓰레기. 좌좌. 오, 오, 와. 와, 대박이네. 1위.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케이. 엄청 많이 잡았네요, 생각보다. 오, 와. 자, 어디 큰 갈견이부터 한번 구경해보죠. 어, 큰 사이즈의 갈견이. 이야, 색도 이게 혼인색입니다. 이제 산란철이 다가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한 마리 보내주고요. 일단 우리 쉬니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색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예쁩니다. 나중에 우리 쉬니 친구도 한번 키워볼 거예요. 자, 쉬니 친구. 그리고 여기 수수미 꼬리가 있는데, 요것도 엄청 큰 사이즈의 수수미 꼬리. 어, 다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갈견이 피라미. 그리고 여기, 오, 얘는 또 묵직하네. 어, 이게 진짜 혼인색이네요. 얘는 다 자란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색 이쁘죠? 산란철이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변합니다. 이게 아기 얼룩둥사리가 있는데. 이런 녀석. 귀엽네. 자, 우리 물고기 친구 이제 산란철이니까 빨리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차, 오, 다슬기도 많이 잡았다. 조심해, 얘들아. 어, 간다, 간다. 어이, 길 뚫어줘, 이제. 어이, 여기 다 보여있네. 가, 얘들아.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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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잘 가.